자, 이번 시간에는 헬린트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도 헬벤트 무조건 마스터하고 오셔야지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펼치고 중지를 축으로 회전을 좀 줍니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로 세이프 핸들 쥐신 다음에 지금 손가락 끝이 땅을 보고 있죠. 마치 헬벤트를 하듯이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이 하늘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 올려주신 다음에 채플린 한번 하시고 헬벤트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세이프 핸들 주신 베이지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엄지와 약지로 세이프 핸들 쥐시면서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래로 보면 이런 느낌. 중지 손가락을 칼등 쪽에 대주세요. 중지를 축으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넣을 겁니다. 회전을 해요. 이 정도 왔을 때 검지손가락을 세이프 핸들에 대줍니다. 지금 중지와 검지로 세이프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예요. 두 손가락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이 자세에서 마치 헬벤트를 하듯이 손가락을 더 넣어서 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지 위로 발리송을 올리는 건데 자, 여기까지 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건데요. 중지를 타고 돌고 검지와 중지로 캐치하신 다음에 핸들 자체를 돌리는 느낌, 손가락이 위를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지 위에 발리송 올리신 다음에 채플린 한 바퀴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헬벤트로 마무리. 아마 처음에는 헬벤트류 기술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지? 할 텐데 최대한 슬로우 모션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잘 익히실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